재벌 2세는 세상에 여자가 다 믿거니? 어우, 이거 장기전 되겠는데? 캐릭터 연구를 위해서 어떤 역할,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. 일단 갑자기 9시 뉴스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좀 굉장히 급하게 촬영에 합류하게 돼가지고 늦게 캐스팅이 돼서 이렇게 캐릭터나 이런 걸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진 않았는데요. 9시 뉴스 앵커 역할이라는 얘기를 듣고 하루는 집에 있는데 9시쯤 됐길래 시간이 나서 뉴스를 보려고 했는데 마침 그 파업 때문에 앵커분이 안, 여자 앵커분이 안 나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아쉬웠고요. 앵커분들이면 어떤 생활을 할까, 기자분들은. 그래가지고 그걸 좀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김주아 앵커가 쓰신 책을 읽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런 취재하는 과정이나 그런 과정들에서 느끼는 느낌 같은 것들을 좀 단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좀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럼 KBS 뉴스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아침 뉴스 남자가 됐고요. KBS 9시 뉴스는 조수빈 아나운서가 진행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일단 드라마에서 아나운서, 뭐 앵커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많이 소재로 활용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는 뭐 재벌 2세와의 만남이 잦다던가 그런 건 정말 전혀 아니고요. 아나운서들은 그냥 직장인에 가까운 방송인일 뿐인데 너무 화려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야망이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지만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드라마는 드라마고 저희들은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랍니다. 그것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어요.